찍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이거 온 김에 이게 찍어야 되는데. 오늘은 해야 돼 이거. 되게 오래간만에 뮤지션 TV에 또 인기남 상호가 지금 간만에 지금 나보고 나오라고 나오라고 지금 어디 가자고 지금 가기 전에 배를 차우자고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 4Q? 자, 한인타운에 지금 새로 생긴 4Q라고 여기보다 좀 오래됐지 여기 근데 나름 최근에 바뀌었네요 지금 그 전에도 포집이었는데 원래 옛날에도 포집이었는데 지금도 포집이고 그러니까 뭐 10년 전에도 왔었던 거 한 번 보면은 계속 본 거 같아 지금 보니까 또 우리 집 뭐 이거 먹으러 왔는데 저희 혹시 양파랑 Can I have extra onion? And a... Right, 아하 아 저 갖고 온 거구나 네 이것도 올게요 아니 같이 가자 여기 또 이런 게 있었네? 포집에 샐러드 바가 있어 일단 저분이 한국말을 못한다는 거에서 1차 충격 먹었고 두 번째 충격은 여기서 직접 갖고 와라 했는데 여기 야 포집에 샐러드 바가 있어 존나 신기하네 여기 그냥 신문처럼 온거든 응 야 여기 아이디어 좋은데? 난 고수 좀 나는 좀 먹어 숙주는 난 안 먹는데 형 나는 먹어 너 그것도 안 먹으면 숙주도 거기다가 올리면 되잖아 그린 어니언도 있어 할라피뇨 필요하신? 응 조금만 올려주세요 거기다가 여기다 거기다가 뭐 한 할라피뇨 한 아니 왜 너무 많아 아이 그 정도도 안 넣어 아이 알았어 내가 이걸 내가 야 씨 존나 일 잘한다 야 너 진짜 아우 상호 아무튼 그 전에도 몇 번 보긴 했지만 그래도 유튜브로 존나 오랜만이야 그러게요 진짜 이거 한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아 이거 지금 보니까 아이고 머리도 그 사이에 지금 완전 많이 일어나서 자꾸 눈을 찔러 야 너 웹툰에 나오는 애들 머리라 그랬어 그 사이에 지금 보니까 야 아무튼 빨리 이것저것 빨리 넣고 아 맞다 이것도 시켰지? 네 감사합니다 요런 것도 시킬 때 주의해야 될 게 뭐 새우 알러지 뭐 피넛버러 알러지 조심하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미국 애들이 제일 예민하지 이거는 우리 그런 거 없으니까 겁내서 맛있게 잘 먹겠지 야 무슨 야 뭐 LA에서 뭐 그렇게까지 껴입고 오냐 갈 데가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 이거 외투에 이거 우비에 우비 야 또 빨라 우리 뭐 좀 넣고 먹자 그래서 그거잖아 뭐냐 야 정말 맛있는데 야 너 먹어봤냐 지금? 아니 손도 안 됐어 지금 이런 얘기는 야 돈 되는 순간 무슨 일이 일단 이런데? 야 맛이 완전 다른데? 내가 알던 코가 아닌데? 국물이 완전 다른데? 고수 나도 좋아한다 아무래도 어떤 분이 나한테 댓글로 막 그런 댓글 남겼어 고수 잘 드시네 내가 고수를 얼마나 넣냐면은 고수를 한 이 정도 전 넣어줬습니다 저는 고수하고 지금 이런 거 이 정도 넣고 칼라핀 이 정도 넣고 상호가 지금 월남김치 이렇게 만들어놨고 상호도 고수를 둘 다 부었어 그냥 그냥 때려 박아 넣습니다 저는 사랑이죠 맛있겠다 이거 아까 이 정도 먹어줘야 돼 진짜 이 정도 먹어줘야지 아 러블리하다 오늘따라 진짜 참돈다 야 너 지금 너 아직 한 번도 안 먹었지? 아직 아직도 안 됐다니까 빨라 국물 빨라 먹어봐 아니, 지금 완전 지금. 국물 완전 다른데 이거? 내가 뭐 내가 알던 뽀가 아닌데 이거? 말아야 돼 잠깐만 국물만 딱 한 스푼 먹어봐 맛있지? 미미 맛있지? 맛있는데? 아름다운 맛인데? 아니 나 아까 지금 여기 젓가락 한번 핥아먹어봤는데 이거 뭔 맛이 맛이 왜 이래 이것도 이거 되게 맛있는데 이것도? 감이 있거든요? 진해 그래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거 되게 맛있는데 이거? 우리 사랑하니까 얼마 전에 너랑 나랑 새벽에 만나가지고 갔던 그 뽀집이라고 완전 거기는 동계산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캐시 온인데 캐시 온이라고 써져있는데 와 정말 어이가 없어 진짜 아니 그 새벽에 포 국물 먹고 나면 딱 집 가면 배고파요 너무 크고 양이 이게 금방 가고 소화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좀 그게 있어 오래가진 않아 소화가 너무 잘 돼 소화가 진짜 잘 돼 딱 먹고 국물까지 다 먹고 집에 가면 배고파 마사지도 이렇게 해줬는데도 아직 붓기가 안 빠지고 여기 맛있네 여기는 지금 퀄리티가 좋아요? 야 이거 와규를 써서 그런 거 진짜? 내 집에? 내 고기 안 하고 싶은데? 생각도 안 하는데 엄청 오래 차도를 먹겠습니다 너랑
제가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맛집 같은 데 막 돌아다니면서 확실히 맛있는 데 보면은 재료를 더 많아 아껴요 진짜. 아 그런 거 진짜. 인자는 나이 많아도 잔잔할 것 같아. 완전 좋아지네. 나는 가만히 먼저 그래. 그쪽에서 우리 나한테 매일 겁나 맛있을 것 같아. 참고로 저는 지금 일하자마자 지금 상어 만나러 와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따가 어딜 가요? 이따가. 아 맛있다. 아 진짜 파타임을 여기서 일하고 싶다. 그럼 맨날 먹잖아. 너무 맛있는데 진짜? 야 근데 맛있다. 되게 맛있다. 겨울을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먹으면 처음이야. 좁아지는 거 같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. 조미료 좀 센 음식 같은 거 먹으면 그 느낌도 하나도 없다. 너무 맛있는데 먹으면서 대박살 낼 것 같아. 그래? 다음번에 먹을 때 진짜 그렇게 먹어야 될 것 같아. 팔팔 끓여가지고 국물 팔팔 끓여가지고 진짜 주말한테 미리 얘기한 거야? 지금까지 내가 포즈를 하나 올렸고 몇 군데 내가 좀 이렇게 자부하는 포즈 몇 군데 있는데 근데 괜찮아. 그 중에서 되게 괜찮아. 진짜 LA가 포 이거 맛집이라니까. 자 이제 식사가 끝났어요. 우리의 여행지를 좀 먹고 왔습니다. 와 2시간 됐나? 야 부셨습니다. 부셨어. 오늘도 개박살 나버렸습니다. 진짜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. 이거 계산 그냥 여기서 할 수 있는 건가? 그런 거 같지는 않아. 애초부터 주문했으면 계산이 가능한데. 오 오늘 페이바이 폰이었어 있구나. 애초부터 그냥 아. 그거 했어요. 오늘은 아니지. 내가 지금 포를 맛있게 먹고 상호랑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은 상호가 갑자기 또 캠핑이 또 땡긴다고 해가지고 이 겨울에 뭐 캠핑이냐 날 좀 풍기면 가자 막 그랬는데 뭐로 가요? 씨발 또 상호가 나 이 씨발 또 여기 또 상호 앞에 눈이 보고 싶대요.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갔던 빅베어 레이크 가기 전에 예로웨이라고 글램핑이래. 그러니까 나도 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캠핑은 너무 위험하고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텐트 치고 어떻게 야씨 그 여름에 씨발 텐트 치고 자는데 다음날 이거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아니 얼어 죽는다니까요. 허리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참고로 LA 지금 홍수주의보가 지금 발령이 났어요. 나 지금 살다 지금 이렇게 비 오는 게 지금 되게 오래간만이란 말이지. 형 옷 좀 챙겼어요? 나 그냥 뭐 그냥 깔깔이하고 그냥 나 해병대 추리닝하고. 아니 열나 춥다니까요. 영하까지 떨어지는데 옷을, 영하? 네 영하까지 떨어진다니까요. 하는 거야. 그냥 무슨 소리야. 아니 근데 그 모닥불도 피우고 그러니까 아니, 모닥불은 피우는데 영하로 떨어진다고요. 아니 그 물론 그 방 안에는 따뜻해지 전기 다 되니까 이제 밖에서 우리 고기 구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제 얼어 죽는다니까요. 아니 그 정도야? 아니 나 그 정도가 아니라 얼어 죽는다니까요 진짜. 아니 근데 너도 알잖아 겨울 옷이 없어. 여기 한 10년 사니까. 아니 그니까 나도 좀 뭐 티셔츠랑 뭐 이것저것 갖고 왔거든? 추리닝 바지 두 개 갖고 오고 아 뭐 일단 보자고 뭐 가서 일단 가서 보죠. 가서 형이 말이 안 나올 거예요. 아니 뭐 지금도 나는 근데 아까 봤잖아 후드티 하나 입고 딱 그런 거 있어. 지금 올해 비 오는 날은 안 춥지. 대박 뭐 7000피트까지 올라가는데 공기가 다르다니까. 그나저나 근데 니가 타이어를 갈아서 그런지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별로 불안하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든다. 타이어 안 갈았으면 미끄러졌을까요? 이미 타이어가 새 거니까 그래도 침적으로 좀 괜찮아. 저는 또 이따 또 카메라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 근데 이거 뭘 아유 보여야지. 지난번 우리 갈 때는 쫙 앞에까지만 다 보여가지고 아 형 저 절 좀 봐요 막 이런. 아 카메라가 그리고 지금 포커스를 못 맞추고 있어. 비가 하도 많으니까 지금. 딴 건 모르겠네. 앞에 저 바퀴 뒤에서 이렇게 물 뿌리는 거 있잖아. 물이 엄청 떨어지지. 밀어주실래요? 그래가지고 안전고리 한번 좀 필요하고.
일단 우리가 효익구에 지금 도착을 하긴 했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하고 또 완전 다르다. 여기가 이렇게 초록색이었냐? 근데 지난번 그 캠핑 영상 때 보면 여기 텅부지였어 완전. 이렇게 초록색이 아니었어. 야 근데 아직까지 뭐 눈은 안 오고 비만 존나게 내리고 있다. 아니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점점 고도가 높아질수록. 이거 한 얼마나 녹아야 되는 거야? 10마일 녹아야 되는 거야? 14마일 녹아야 돼. 14마일이나 녹아야 돼? 계속 비가 내리고 산길로 가니까 괜히 쫄았어요. 안개가 끼니까 이제 형체만 보이죠. 상호가 지금 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왔는데 비밖에 안 내려? 눈이 지금 옆에서 다 녹고 있어 지금. 뭐 여기서 이제 급 아 이리로 올라가야 돼? 여기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. 야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그 눈 오는 거였으면 체인 채웠어야 했네. 그치 안차서 좋다 뻔했네 진짜. 야 눈이 있긴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적용은 아니다. 이런 사인이 또 있다. IC라는 사인이 또 있다. IC가 뭐야? 뭐 얼음이다. 사인이니까 조심해라. 그냥 어디로 가야 돼요? 축가 축소 한 바퀴 돌아야 돼. 아, 내가 여기 한번 진입해봤다가 나 후진했었거든. 그렇게 못 찾아가지고. 야 사람이 없네 사고. 야 그래도 헐경은 이쁘긴 하다.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. 우리밖에 없을 것 같아 느낌이 진짜. 아 여기 있네. 여기 누구 있네 지금 보니까. 글쎄요 지금 관리자가 아닐까요? 이제 청소 끝났으니까 이제 아마 내려갈 때 내일 아침에 기운이 떨어지니까 야 씨발 그때 체인체가 나는 거 아니야. 그럴 수도 있겠다. 일단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원래 이렇게 좀 모닥불을 좀 피우고 좀 그러려 했는데 저 쪽이거든요. 저 컨테이너 박스 저기 잘라고 하는데 비가 너무 와. 비가 무슨 이씨 이게 눈 보러 왔는데 아 굉장히 실망했는데 내일이면 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. 하룻밤 자고 자고 일하면 또 뭐 아침에 또 새벽에 눈 겁나 내릴지도. 항상 원래 인생은 이렇게 계획대로 안 풀리는 게 더 재미가 있어. 지나고 보면은 잠깐만 이것도 해석해야 돼. 공부해야 돼. 아?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? 아 그냥 여기서 가면 돼요. 넘버 원부터 읽으면 돼. Pull the door tightly. 문 땡기고 싹 땡기고 closed.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린 지금 들어갈 때 그냥 키코드 이거 누르고 그냥 체조. 들어가면 되는 거야. 이건 리셋하는 방법이었네. 어. 마지막으로. 지금 우리가 꺼내야 될 게 내 가방이랑 형 가방 챙겨야 되고 요거는 지금 꺼냈다가 오히려 지금 그거 될 수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비 좀 줄어들고 그랬을 때 그때 딱 붙이자고. 근데 오늘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. 씨 오늘 일단 그러면은 형 챙길 거 먼저 챙겨. 가방을? 난 내 가방만 일단 좀 먼저 그럼 그렇게 합시다. 어우 씨 5초 지금 내리면 안 돼. 아 먼저 들어가 봐요. 5초 존나 춥네 이 동네. 어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데거든요?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건가? 아 근데 뭐가 산이야? 아닌데? 이거 아 이거구나 씨. 오우 쉣 어우 존나 추워. 생각보다 존나 어우 좁네. 어우 좀 크게 보이지? 어 이미 크게 했구나 이거. 어우 오마이갓 지저스. 뭐 있을 거 다 있네. 뭐 화장실 뭐 샤워실 되게 잘 돼 있는데 이거 보니까. 야 이거 투베드구나. 그러니까 아 나 얘랑 같이 자야 되는 줄 알았는데 같이 잘 필요가 없네 지금 보니까. 야 이거 되게 멋있다. 어 괜찮은데? 와 무슨 말인지 알겠다. 그 불을 못 피운다는 소리가 뭔 소린지 이제 알겠다. 어 이제 얘가 한 발에 갔다야. 아 힘들어 씨. 운동했네. 야 이거 불을 키는 방법 있을 텐데. 야 히터를 안 틀었는데 그냥 들어오니까 네. 바로 켜져 버리네. 아, 이걸 바닥에 내려야 되나? 으쨔쨔. 그치 공간 활용을 잘해야 돼 지금 보니까. 야 이거 썸녀랑 와야 되는데 시커먼 남자 뭔 썸녀 아니지 이거는. 야 여기는 시커먼 남자 둘이서 오는 게 맞지. 이거 두 갠데 그러니까 이 사람 왔으면 하나를 잡았겠죠 내가. 근데 나쁘지 않아. 그쵸? 어. 이런 거 좋죠? 나 형 근데 나 부탁이 있는데 내가 밑에서 자면 안 돼요? 그래 나 지난번에 왔을 때 위에서 자고서 밑에서 한번 자보고 싶어요. 어 알았어. 야 이거 야 이거 내가 뷰가 나쁘지 않아? 뷰가 나쁘지 않은데 안 보여 씨. 아니 그래도 아 눈만 내렸으면 진짜 오늘 완벽한데 진짜. 그러니까 눈이 내렸어. 야 근데 진짜 못 피우나? 그 뭐 나중에 뭐 날씨를 한번 볼게 내가. 아니 이거 뭐 할 수 있는 거 없나? 방법이 아니 야 니 말해가 저기서 물 피운다는 거지. 지금 덮여 있잖아요 천으로. 어. 저거 까고 이제 불을 지펴야 되는데 문제는 불을 지피는데 물이 저렇게 억수가 그러니까 불이 안 붙지 그러면. 붙겠냐고.
안 그러면 형이 이제 위에서 우산으로 받치고 있고 내가 불 존나 불질하는. 아니 그 뭐 아니 그 한번 해볼까? 불이 엄청나게 붙으면 안 꺼지지 않을까? 아니야. 불이 진짜 활활 붙으면 안 꺼지지 않을까? 야 산불이 나도 이 정도 비 오면 불이 꺼질 것 같아 내 생각에. 무슨 말도 안 만화 같은 상상이라고 한잖아. 어 형 밤 11시부터 눈 온다. 씨발 밤 11시부터 그거 할 수 있어요. 밤 11시부터 우리 밥 먹을 수 있어요. 밤 11시 되면 온도가 0으로 떨어져가지고 눈 먹을 수 있다. 눈 볼 수 있대요. 그러면 눈은 생각보다 뭐랄까 아씨 했다. 근데 제발 11시에 제발 열었으면 좋겠다. 아 화요일 수요일로 잡았었어야 됐네. 아니야 이것도 운치 있어. 괜찮아 운치 있어. 이것도 그냥 좀 굶죠 우리. 12시까지 그러자. 야 어디 여기 있어고 다 있는데 칼부터 해가지고 이거 무슨 뭐 저 뭐야 저... 그게 그 램핑이에요. 나 아까 네 오기 전에 화장실 갔다 왔거든. 거기에 그 뭐야 바디로션하고 그런 거. 야 이것도 있는데 이거 굳이 안 갖고 와 됐을 뻔인데. 불이 약하니까. 아 약하네. 내게 짱이요. 야 그 이것도 있어. 히터. 히터. 라디에이터. 네 여기는 그냥 뭐 혼자 와도 되긴 해요. 솔직히 말해서. 아니 그러니까 뭐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이템 없이 이렇게 와도 괜찮은 거 같은데? 뭐 있잖아. 아 왜 이렇게 추워 이 동네. 추워요? 존나 추웠어.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. 아이씨. 아마 내일 오늘 새벽부터 해가지고 내일 아침 내가 깜짝 놀랄 겁니다. 문 열자마자. 내가 오히려 상호의 패션을 지금 이해를 못했었거든. 얘 뭐 스키장 가나 뭐 저는 뭐 바람막이부터 해가지고. 한참 준비는 철저히. 아 진짜. 아 한번 들어가 볼까? 야 나는 그러면 아무튼 2층을 쓸 거잖아. 아, 그럼 2층 보고. 아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고스톱이나 갖고 올걸 그랬다. 그러게 말이야. 어우 씨. 야 여기도 나쁘지 않은데? 야, 거기도 괜찮아요? 어, 나 여기 괜찮은데? 여기도 한번 자보고 싶었더니 나는 오히려 여기에도 좋은데? 어, 그러면 다행. 응. 거기 응. 커튼 쳐봐봐요. 오케이. 그럼 밖에 또 옆집도 보일 수도 있어요. 아유, 씨발, 내렸네, 오히려. 반대쪽 없어요? 이게 맥스인데, 지금 보니까? 머리 쪽에 있나, 창문이 또 그러면? 아니야, 이게 맥스야. 아니, 아니, 창문이 하나 더 없어요? 하나 있어. 근데 이쪽 전망은? 네. 어 쉣이야. 안 이쪽 전망 진짜 쉣이야. 내가 이따가 그 뭐지? 이거 나중에 컨텐츠로 와봐. 이쪽 전망 진짜 쉣이야. 아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올라가야지. 눈만 내리면 되는데. 야 근데 눈 내리고 아니면 눈 안 내리고 하늘 맑아도 여기 되게 멋있겠다. 나쁘지 않죠? 여름철에 와도. 아니야 여긴 겨울에 와야 돼 여긴 보니까. 근데 여름에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 형 하여튼 썸녀 생기면 꼭 오세요 여기. 그러니까 침대는 무조건 하나만. 당연하지. 아니 당연하지 당연하지. 아이 무식하게 뭐하러 이런 데서 침대를 두 개짜리를 2층으로 해가지고 따로 짜고. 근데 이게 랜덤으로 주거든요. 마운틴 뷰가 있고 또 무슨 뷰가 하나 더 있어요. 근데 그게 그 뷰가 좀 더 좋을 거예요. 마운틴 뷰하고 뭐 무슨 뷰가 하나 더 있어. 포레스트 뷰. 포레스트 뷰 아니야? 네, 나 포레스트 뷰로 네, 알고 있네. 뭐가 더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거는 좀 싼 거라서. 아 이게 싼 네, 거야? 싼 거 뷰가 정도야? 좋은 거 치고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은데? 내 생각에? 형이랑 얘기하다가 오면서 그런지 진짜 금방 온 거 같거든요. 그냥 뭐 그냥 잠깐 담소 나누다가 온 거 같아 그냥. 잠깐 담소라고 좀 얘기 말해 많게 했지 우리 둘 다 근데. 아니, 아 저기 계곡인가 보구나. 아까 네가 말한 저게. 아까. 저게 여름에 근데... 와도 나쁘지 않겠다 진짜. 아니 근데 뭐 물놀이는 못하고 보니까. 아니 뭐 여름에 와도 이게 좀 비유가 내 말은. 아 그럼요 이 정도면 훌륭하죠. 성수기 때 오면 가격이 막 500불까지 올라오고 그러면. 500불? 네 그건 말이 안 돼. 아 우리 지금 말도 안 되게 싸게 온 거야 그러니까?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풀어치죠 이제. 아 그런 거구나. 네, 그럼요. 야 저거 뭐야? 저 불이야 저거? 아 저거 뭐야? 불이겠죠 저거. 저거 손잡이 아니야? 손잡이 여기 왜 있어요? 그, 이거 손잡이잖아. 아 그거는 계단 내려가니까 조심해라고. 근데 여기 손잡이는 뭐 SM 플레이하라고? 수납 채우려고 뭐. 아니 근데 딱 맞는데? 근데? 야 나 찍어봐. 좋다. 좋다 한다 이거. 아니 불이지. 뭐 켜봐요 형. 형 켜봐요 형. 어? 켜봐요 저쪽. 뭐 키워볼까 이게? 가가지고 저 밑에 아 이거 검정 색깔 뭐 있잖아. 아 이거 네. 아 근데 할 수도 있긴 하겠다. 어, 이게... 사이즈가 근데 야 오히려 이거 딱 조명을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 아니 수직으로 놓아야 될 것 같은데. 아니 딱 이렇게 하고 어 딱 이러고 그 다음에 다리 다리는 뭐 알아서 상상하는 걸로 다리 이거 아니 딱. 근데 진짜 아 이런 게 있었구나. 되게 좋다 여기. 아 뷰가 좋아 정말. 뭐 또 존나 나쁜 이상한 상상을 했어.